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율마를 외목대로 만들어가지고 피부약 좀 먹이려고 이렇게 옥상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티 시청자 여러분,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들 요즘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아, 제가 이 율마를 지난 한달 됐을 거예요. 이게 데려온 지가 한달 됐는데, 아직 분갈이도 못하고,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분갈이도 못하고, 이렇게 좀 약간, 옥상에다 놔가지고 자라기는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들쑥날쑥 자라기도 하고 분갈이도 아직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남은 화분 여기다가 예, 분갈이도 해주고 토분에다가 분갈이도 해주고 위에 요거를 약간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게 위에 좀 잘라주고 밑에도 또 외목대로 또 만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 율마는 분기정화 식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 또 가정에서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이따 분갈이 할때 보여드리겠지만 뿌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세심하게 사랑을 주고 물을 듬뿍 주고 자주 주면은 이게 죽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은 요거는 금세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마를 저도 이렇게 이제 벌써부터 키워보고 싶었는데 오늘 저도 이제 분갈이 처음 하게 됐고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키워보려고 공부를 해봤는데 요게 굉장히 물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잎도 굉장히 조그맣고 이렇게 수분을 많이 흡수한 상태가 아니고 또 뿌리도 가늘기 때문에 예, 물을 아주 자주 줘야 돼요. 요거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 분갈이도 하면서 지금 예, 외목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거를 뿌리를 한번 정리하는 모습을 볼게요. 뿌리가 어떤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 상태. 뿌리가 가느다란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무치고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흙을 좀 털어내주고, 흙을 털어내주겠습니다. 요거는 분갈이를 성장기에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성장기는 지금 가장 성장기인 거거든요. 봄에서 가을 사이. 지금 분갈이 하기에는 딱 좋은 3월에서 5월까지 딱 좋은 시기죠. 뿌리 정리를 좀 해주고, 요거는 이제 가습에 가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물을 아주 자주 줘도 되고요. 흙도 그냥 상추에다 심어도 무방합니다. 미리 준비한 화분 있죠? 여기에 토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토분에 심기 전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줘보겠습니다. 내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쭉 고른 거 요런 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 막 옆으로 막 가지가 뻗쳐 있고 이런 거보다는 요 가운데 네. 여기 나무가 목이 대가 이렇게 쭉 올라서 있는 거 요런 걸 골라 오셔야 돼. 저도 요거 고르냐고 몇번 골랐거든요. 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부터 천천히 가지치기를 좀 해줘요. 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줍니다. 가지치기 한 거는 물구지 해놔서 뿌리가 내리면 또 삽목을 해도 좋아요. 네, 이런 거는 저는 물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고 가지 정리한 것들은 대강 정리를 해서 물에다 꽂아서 물꽂이를 한번 해봅니다. 유리병에다가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해주면 좋고요.
네, 이렇게 옆에 잎이 갈변하는 이유는요,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항상 이거는 주의해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갈변하는 거는 좀 잘라주시면 좋고요.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려면 여기 위에를 조금 잘라줘야 되겠죠? 이건 잘안 잘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뭐 먹대 큰거 잘라줬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좀 가지치기 해가지고, 두 개로 나오네요. 저거 아까 좀 얇은 것들은 물꽂이를 해줬는데, 요거 좀 먹대가 굵은 아이들은요, 여기다가 삽목을 해줄 거예요. 여기 위에도 좀 잘라주고요. 머리 자르듯이 예쁘게, 네. 예쁘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수시로 자라나기 때문에 수시로 여기 좀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옆에도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순치기 해주면 또 옆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그러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장독으로 심어졌고요. 위에 이제 요거는 자주자주 물을 주시면 됩니다. 마사토로 정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갈변되거나 이렇게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면 관찰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좀 예쁘게 다듬어서 분갈이를 해봤고요. 이 옆에 네, 여기 옆에 두 아이 이것도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상토흙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주시면 돼요.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물을 주시면 됩니다.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두 아이도 이렇게 삽목으로 심어서 나중에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예쁜 율마 공기정화 식물로 유명하고 네, 이렇게 애목대로 키우면 더욱더 예쁜 율마. 그리고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당분간 뿌리 내리고 이렇게 이제 예쁘게 화분에, 네, 활착이 될 때까지는, 옥상이나 햇볕이 강한 그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놔두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율마, 외목대로 키우는 법, 분갈이 하는 법, 또 물을 좋아한다는 그런 율마는 물을 자주자주 줘야 된다는, 예, 물을 안 주면 갈변하고 금세 바로 가버릴 수 있다는, 네,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